제작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닉네임을 눈물 많은 상남자 큐리어스맨 상철로 지어주신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제가 처음에 여기 인터뷰 왔을 때도 저 피디님이라면서도 제가 눈물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제가 눈물을 보였는데 그 각자 뭐 불도저 현숙 뭐 이렇게 다 지어주신 게 다 제작진들의 그 보는 눈이나 그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저희 광수하고 영식이하고 영호는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했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받았는데 참석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뭐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제가 일단 뭐 그 상토삐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예. 상철 또 삐졌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해명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삐지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막 삐진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진중하게 그 사람을 찾으려고 태평양을 미국에서 건너와서 만나고 싶어서 진중하게 하다 보니 저한테 그 자괴감이 들었던 거고 제가 할 수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서 이게 눈물이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난척을 싫어한다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아 난척은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뭐 이거 방송을 들어서 저는 전 와이프랑 사이가 좋은데 그 말은 제 와이프가 변호사라는 얘기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예? 뭐 정수님이나 뭐 다른 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언질이 있었고 예, 그게 이제 뭐 난척으로 하게 하다 보면은 더 뭐 방송으로 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전 와이프나 전 와이프 이제 가족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드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게 뭐 감당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제 전 와이프까지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저 난척은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이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지. 숙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봐주고 이게 같이 이꼴로 돼야지 누가 높고 낮음이 그래서 저는 외국에 살면서 더 싫어하거든요. 뭐 미국 사람이 저를 더 낮게 보는 거고 높게 보는 거 높게 보는 건 없어요. 처음에 아시안을 보면은 낮게 봐요. 처음에 볼 때마다 뭐 그게 레이시즘인데 저한테 Are you Chinese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Are you Russian 그렇게 물어봐요. 도의로 다시 물어봐요. 왜냐면 게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워드 디퍼런인데 그냥 뭐 where from 그렇게 물어보면은 I'm from Korea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그냥 게스를 해가지고 사람 눌러버리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에서 버티고 살려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뭐 난척 그런 걸 더 싫어하고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뭐 있는 척 그렇게 하면서 이꼴로 봐야지 예. 좀 그런 거에 답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너무 이게 그 난척 싫어하고 뭐 삐돌이 상 삐지고 울보고 예 울보고 하는 거는 좀 더 저는 그 남들보다 다들 그 진중하게 나오셨지만 저는 정말 그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방송에 뭐 나온 걸 잘했냐 못했냐 그랬을 때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한테 저란 상처이라는 사람을 그게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거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나 살고 있는 제 삶의 방식이나 예. 그래서 너무 제작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말보다는 이렇게 좀 좋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끝나는 거야. 갑자기 이게 예. 아나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그 명품 프로그램에 정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국 와서 이제 저는 들어온 지 지금 3주 됐는데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3주 동안 그 연반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 또 협찬 받아가지고 뭐 미용실 가서 저 머리도 해주시고 뭐 뭐 저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작진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진지한 저희들을 예능감 있게 잘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투샷 나오기 전에 자체 편집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서 한 4, 5개월 동안 설렘도 있었고 왜 나갔을까 후회도 했고 막 이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다 그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 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모든 걸 끝내고 순자에서 다시 이제 제 본명으로 내일부터 살아가려니까 참 마음이 시원섭섭하네요. 그래서 뭐 비록 악플도 있었지만 정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다고 5개월 동안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뻐쩍거리는 걸까요? 사실은 저는 좀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올 때도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방송 촬영을 하면서도 또 촬영이 끝나고 방송을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먼저 방송 촬영이 끝나고 났을 때 심정은 정말 후회가 없고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을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제가 품을 수 있고 또 이 인연을 이어나가면서도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굉장히 따스한 감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비록 제가 원했던 짝은 찾지 못했지만 너무 좋은 기회였고 마흔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생의 장을 열면서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방송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속상했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뭐 다른 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도와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끔 또 좀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가고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속상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 저의 다양한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보면서 또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정말 새롭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입이 좀 삐뚤어지고 뱃살이 나오고 그리고 되게 늙어 보이고 되게 좀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저는 내추럴하게 좀 가서 제 모습을 좀 확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히 잘 했었던 것 같고 저 자신을 표현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거든요. 딱 한 분만 저를 알아봐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저는 진짜 정말 짝을 만나고 싶었으니까 교통사고도 나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여기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짝을 찾았고 그건 좀 열심히 잘 만나고 있고요.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클로즈 안 해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이뻐. 이뻐. 같이 나온다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 편집을 되게 저의 장점을 살려서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짧게.